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로또 1등을 언제나 기원하고 있는 백대표입니다. 사실 오늘 갯가재를 사려고 제가 소래포구로 왔거든요. 갯가재도 꽃게와 마찬가지로 지금 산란기여서 알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갯가재가 지금 제철이거든요. 아 근데 키로당 25,000원이면 너무 비싸네요. 상인분 말로는 지금 물때가 조금이어가지고 어획량이 원체 없다 보니까 비싸졌다고 합니다. 네, 암수 구별은 어떻게 해요? 써있잖아. 응? 하얗게 왕자. 남자는 없어 아무것도. 남자는 아무것도 없지. 손질은 크게 할 거 없어요. 물에 어느 정도 헹구신 다음에 바로 찌시면 됩니다. 뒤집어서 찌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한 5분 정도 찌면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고요. 15분 정도 쪘습니다. 이렇게 색깔 뽀얗게 아주 이쁜 자태가 나오죠. 마라 롱샤를 만들려고 준비를 또 했어요. 마라 롱샤 만드는 거 살짝 보여드리고 갈게요. 마늘, 지성품 소스가 있기 때문에 진짜 세상 쉬워요. 여러분들 꼭 해보셔야 됩니다. 설탕, 미원, 후추 살짝 넣었습니다. 많이 넣네. 달달달 볶다가 이렇게 볶으시다가 어느 정도 볶아졌다가 볶으면은 물을 부어야 돼요. 한 컵 정도 부으셔야 되는데 안 부으면 짜요. 이렇게 한 물 붓고 졸여가면서 살짝 졸이는 듯한 느낌으로 좀 볶아주시면 되고요. 청경채랑 축구나무, 팽이버섯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뚜껑을 딱 좀 닫아요. 야채가 숨이 죽으면은 이제 한 번 더 볶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삶아놓으니까 하얀 무늬가 없어져요. 영상 속에 봤던 그 하얀 무늬는 없어집니다. 근데 암수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땅땅한 녀석이 있어요. 이게 암무늬. 요거를 까시면 지금 이 시기에는 알이 꾸득하게 들어있습니다. 요 알이 무슨 반건조 오징어나 우리 꽃게 내장에 알 들어있는 빨간 그런 맛이 나요. 식감은 조금 더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난소죠, 난소.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하나삐뽀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빨아 삐리 만나 만납니다. 그냥 찐 거부터 한번 삶아 볼게요. 크기는 이게 얘네들은 요만한 게 다 잘한 거예요. 사이즈 그렇게 크지도 않으면서 작지도 않으면서 그래요. 25,000원이면 내가 너무 비싸긴 해. 인간적으로 대가리는 그냥 떼서 버리세요. 양쪽 끝에를 가위로 잘라주세요. 살은 안 잘리게 이렇게 해서 딱 벗겨서 요런 식으로 사서 드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맛을 일단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저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매년 한 몇 번씩은 먹어요. 지금이 제철입니다. 5월부터 7월까지가 얘네들이 산란기여가지고 살들이 많아요. 암컷들은 알들이 꾸덕하게 잘 들어있고요. 맛은 랍스타 맛나. 새우의 맛은 하고는 틀립니다. 확실히 맛은 있어요. 얘도 가재과잖아요. 가재과다 보니까 아주 새우보다는 랍스타 맛이 더 많이 납니다. 크기는 랜덤적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완전 큰 애들도 있고 작은 녀석도 있고 그렇습니다. 옆에서는 한 번에 원샷 원킬로 드십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뜯으면 드드드득 하면서 드드드득 뜯어져야 되거든요. 오늘 왜 이렇게 안 떨어져? 오늘 이거 두 개 합해서 2kg입니다. 대충 절반 정도 되니까 1kg, 1kg 되겠죠? 근데 생각보다 양은 많아요. 먹을 것도 많고. 우리 회장님은 이렇게 잘 까십니다. 원형 그대로. 제가 기술력이 모질한가 봐요. 좀 그래. 부럽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비주얼.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쏙 까지거든요. 까지는데, 자, 갑시다. 빨아. 삐리. 우리 회장님한테 까달라 그래야 되겠다. 확실히 랍스타 향이 쫙 나면서 부드럽네. 암컷이 안 걸려? 이게 암컷 같은데? 이거 한번 까볼게요. 맞네, 암컷이네. 이거 봐. 이거 원래 이렇게 쏙 까져야지 정상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왜 나에게 창피를 준 거지? 보시면은 이게 알입니다, 이게 알. 난소. 알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암컷들은 지금 이 시기에는 살의 비율적으로 봤을 때 알이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알이에요. 이거 주황색깔 띠는 요런 게 알입니다. 먹으면은 딱 부드러운 식감은 아니에요. 확실히 부드러운 식감은 아니고 약간 뻑뻑하면서 고소하면서 그래요. 반건조 오징어 먹는 느낌? 그런 느낌도 나고
맞나?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수컷의 살보다는 요 시기에는 암컷의 알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얘가 가시가 많아요. 드실 때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이 얘네가 효능 같은 거 잠깐 보면은 루신 아르기닌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어린이 성장 발육에 좋다고 합니다. 애기들 많이 까서 먹여보세요. 그리고 간에 좋답니다. 간에. 기본적으로 타우린이 많이 들어있어서 동맥경화, 고혈압 요런 거 있으신 분들은 요런 거 갑각류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갯가지의 마라롱샤 먹어볼게요. 갑시다 여러분들. 가라! 이리! 요것도 마찬가지로 대가리를 딱 하고 이거는 그냥 쏙 뺏겨지잖아. 갯가지 마라롱샤 양념 한번 딱 뜨거워. 이거 말이 필요 없어. 아, 이거 먹어야 된다. 진짜 드셔야 됩니다. 야, 엊그저께 랍스타보다 더 맛있는데 이거? 엊그저께 랍스타로 마라롱샤 또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낫다. 이게 까먹는 게 좀 번거로워서 그러지 확실히 맛은 더 낫네. 이거 오늘 또 손이 바빠지겠는데 요번에 산 거는 암컷이 덜 딸려왔나봐요. 좀 랜덤적으로 주시죠. 그냥 암컷이 더 좋은데 이쁘게 까지는 게 한 마리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후각이 나오는데 옳지 이렇게 한 번에 스르르 까줘야지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마라롱샤 소스를 딱 찍어가 여러분들 중국 당면 아시죠? 한때 마라탕이 유행했을 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 마라 쪽에서는 얘가 또 대장급이잖아. 이걸 안 먹으면은 왠지 마라탕을 안 먹은 것 같은 느낌이야. 이런 거 먹을 때는 여기 꼭 들어가야 돼. 이거를 암놈 맞아. 암놈 맞았어. 제대로 까서 여러분들한테 얘가 잘 벗겨지니까 암놈의 비주얼을 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암놈의 이게 알입니다. 알. 정확하게 난소. 안에 심 같은 게 박혀있죠. 요게 맛있어. 알 보이냐? 알았어. 소스 진짜 얘네들한테 돈 받은 거 없고 볶음 요리 기본 소스입니다. 요게 회사는 어디야? 네, 여러분들한테 이거 한번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꼬리를 잘라주시고 옆에 껍데기를 잘라주시고 네, 이렇게 한 번에 원샷 원킬로 가지 이렇게 찍어가? 마라소스 한번 더 찍어가? 니네는 문제 아니야. 아? 응? 아... 백가제 이렇게 먹는 거는 좀 심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본연의 맛을 느끼려면 이렇게 먹는 게 맞는데 마라롱샤 이 특유의 맛을 느끼기에는 정말 좋은 녀석 같아요. 딱 올라와 있을 때입니다. 아니다, 알. 암컷의 알입니다, 이거. 아이, 죽이죠? 이쪽을 죽이죠? 난 왜 이렇게 못 가는 거야? 기술력이 딸려. 우수 하나 얹어가. 갑시다! 빨아! 삐리! 어? 어디 갔어? 고수의 싼 갯가재 알. 짜잔. 이거 봐. 우리 회장님은 이렇게 통으로 잘 까요. 여러분들 나는 왜 이걸 못하는 거야.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통으로 이런 까시는 기술력이 되시는데 나는 왜 안 되냐고. 이게 이거 통으로 한 마리 먹어봅시다. 고수에 엿들여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자 이렇게 갯가재를 먹어봤습니다. 어는 조금 물때를 잘못 만나서 또래포구 가서 조금 비싸게 주고 샀어요. 근데 인터넷 보면은 한 만원, 키로에 한 15,000원 그 선을 왔다 갔다 하니까요. 제철 맞은 갯가재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요 마라 갯가재 요 꼭 해드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발. 나도 백대표야.